아시죠? 잘 알지. 선생님 잘 아시는 분 심상정. 어, 거기도 잘 알지. 잠시만요. 추미애 이분보다 심상정 의원을 더 많이 알지 않아요, 선생님? 사실상? 이 심상정 의원은 나한테 표창장을 두 번 줬으니까 더 잘 알지. 네. 1958년. 아, 58년 개띠시요? 10월 23일인데 이분 제복과 명예랑 다 가주신 분이지. 아, 이분이? 응. 그리고 또 갑,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갑 중에 갑이시지. 그리고 또 지금 금년에 67이시니까 그분은 물론 믿음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불심이 굉장히 강한 집안 쪽이고 또 뭐랄까 그분 아마 암암리에 이렇게 우리네 같은데 찾아가시는 것도 인연 지어진 곳이 있을 것 같고 기대돼 사실은. 아, 앞으로의 미래가?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추미애 전 의원도 뭐 한때는 국회의원이었고 법무장관까지 갔었잖아. 그러니까 지금의 기득권 세력인 뭐 윤 대통령 그쪽이 어떻게 보면 한이 너무 많아서 한을 풀어야만 되시는 분이야. 그게 기브앤테이크라고 그러지 받으면 주셔야 되는 분이니까 아마 이번에 제대로 나와서 본인의 한을 풀으실 것 같아.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다는 거죠. 요즘에 아들 논란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있는데. 그게 네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물론 세상에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. 그렇잖아. 뭐 먼지들 다 나올 건데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뭐 털어대는 거겠지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엄마들한테 가장 아킬레스는 남편도 아니야. 자식이고. 더군다나 또 아들일 거고. 그냥 그런 자체를 자꾸 뭐 털어고 있겠지. 그건 뭐겠어.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안 건드릴게. 뭐 이런 거겠지. 근데 좀 털고 있는 것도 맞겠지만 근데 이분은 이 내가 희생을 분명히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한풀이 잔치를 아마 제대로 하실 것 같아. 잘 된다. 조국도 한풀이요. 추미애 도 한풀이요. 이재명 대표는 더 한풀이요. 진짜 이거 구슬로 치면 볼만하겠다 야. 그냥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구판이 아닌 걸판 지게 벌어지겠다. 기대되는데. 다들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. 일단 심상정 의원은. 응? 거짓말은 노선을 잘못한 거야. 손을 안 잡아야 될 곳을 잡은 게 잘못이지.